꼭 고맙습니다. 자리 잘 해주시고요.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우 오지은 씨는 최상의 미모, 비상한 두뇌, 신동적 매력을 가진 SNS다 사비나 역을 맡았습니다.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는 뷰티 크리에이터 사비나는 자신의 인생을 두 번이나 세탁한 희대의 욕망녀라고 하는데요. 야망을 위해 질주본능을 폭발시키면서 주말밤을 평정할 새로운 국민 악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가 높습니다. 배우 오지은 씨를 아름답게 촬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지은 씨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. 다시 한번 커플 촬영 진행합니다. 여러분께 이태성 씨를 소개합니다. 네, 두 분 블랙 수트가 참 잘 어울립니다. 자,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이태성 씨의 리드 하에 커플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야심녀 사비나 앞에 나타난 초중기역의 이태성 씨 모셨습니다. 정체를 숨긴 사비나는 그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정신없이 그녀에게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데요. 두 사람이 얽히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극적인 전개가 진행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검정색 의상을 멋지게 소화한 두 분을 함께 촬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오지은 씨 고생하셨습니다.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죠. 여러분께 배우 이태성 씨를 소개합니다. 자, 태성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. 배우 이태성 씨는 사랑 빼고는 다 가진 재벌 후계자 최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. 타고난 매너와 훈훈한 비주얼, 재벌 형제라는 배경 조건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자지만 야망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순수한 사랑꾼을 연기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천사의 탄을 쓴 야심녀 사비나를 만나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갖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태성씨 고생하셨습니다. 다시 대기실에서.